마지막! 이따가. 자, 그럼 이제. 서유리의 방입니다. 네, 제 방이요. 침대, 그게 아가씨가 침대네. 아가씨 침대. 예쁘죠? 서유리. 왜 비넥자를 이렇게 걸어놨어? 이렇게 하면 약간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것도 참지? 없는 액자? 어, 이름으로. 프랑스를 좋아하나 봐. 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프랑스가? 프랑스가. 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은 홍석준 씨랑 관련돼요. 어? 여기 옛날 탈식당 했잖아요. 맞아. 거기에서 망했어요, 그 남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아, 진짜? 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디자인해서. 이거 두 개짜리인데. 어, 이거 그냥 줬어요. 너랑 나랑 무슨 일이야, 이거 너무 좋아요. 전제편, 전제편. 그리고 침실 보고 딴 방 좀 볼 수 있어요? 오케이. 희한한 거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따라따라. 따라따라. 와, 사유리야. 우와, 여기. 야. 오, 예쁘죠? 이거 막 기구인데? 저도 쓰고 다니세요? 이게 뭐예요, 언니? 아, 모자들. 강호동 오빠한테 이거를. 아니, 네. 이거 가발이거든요. 나 야,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네. 야, 뭐 올린다. 너 길이도 참 다행이야. 아, 진짜다. 축구 선수 같아. 공이 야 크다 저거. 귀엽다. 이거 선물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 다 사왔어요. 이거 베지탐, 베지탐이다, 베지탐. 오, 잘 어울린다. 멋있는데? 잘 어울린다. 베지탐이다. 오, 야, 똑같아. 야, 나눠진 거야. 야, 나눠진 거야. 아, 잘 노는데, 둘이?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야, 에너지 파 맞아주는 여자 처음 봤어. 귀엽습니다. 제가, 친한 사람. 제가 연예인 중에서 제일 친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김은국 아저씨요. 아끼고 사랑한다고? 아끼고 사랑하고 예쁘게 챙기고 있어. 잠깐만. 아, 친하더라고. 진짜 좋아요. 알아서 그냥. 찍었어. 난 너네 찍었어. 자, 그럼 사유리 씨 눈치입니다. 어, 예. 아저씨. 어, 잘 지내? 어, 잘 지내. 아저씨도 잘 지내죠? 그럼. 아저씨 오실 수 있어요? 밥이, 내게 맛있는 밥이 많이 준대요. 아, 밥이 있어? 어, 밥이 있대요. 맛은 있냐? 선배님, 제 강호동이에요. 그래. 근데 그 가족분들이 다 미국에 계시잖아요. 김홍 선배도 이제 그 집밥 안 먹어본 지 오래됐죠? 그러면 우리가 정성이 가다가 집밥을 한 개 해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들이대 주세요. 들이대. 예. 우리가 요리는 못하지만은 정성만큼은 최고의 집밥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요. 네. 세리 형 이제 이걸 좀 해봐요, 이게 설명을.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만들어요. 니쿠자가랑 가리라이스랑. 니쿠자가는 감자, 돼지고기, 볶음. 돼지고기. 근데 돼지고기 간장 볶음이네. 맞아, 돼지고기 간장 볶음.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예. 가리라이스는 돼지고기를, 고기를 되게 갈려서. 다진다는 거예요? 다지고. 그러니까 이 양파도 다 갈려서 해야 돼요. 아, 갈아서. 다져서. 네. 봐야 되네, 계속.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지금 안 먹고. 아니, 게? 이거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그 양념에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먹는 게 맛있고. 밥이 도둑! 네, 밥이 도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맡은 분이야. 나는 일단 밥을 할 테니까. 사유리 씨가 게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네. 저는. 알바. 게 카레. 게 카레? 자, 카레 들어갑니다. 이건 끝났어. 이제 보이나 이거? 맛있는데요? 냄새 너무 좋아. 내 고기 볶을게. 벌써 볶아요? 밥을 깨요. 볶아놔야지.
같이 볶아야죠. 야채랑 나.